오마이뉴스 박종호의 핫스팟. 오늘은 저희가 강원도로 왔습니다. 바로 최문순 강원도지사님 만나러 저희가 춘천으로 달려왔는데요. 우리 지사님과 한 1시간 정도 인터뷰를 통해서 남북 이 경협 그리고 이번에 평양 갔다 오신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네, 저희가 강원도에 왔습니다. 오시라고 했어요. 예. 그때 오셨었죠? 그러니까요. 화천에. 예. 화천에. 아유, 멀리까지 그때 오시고 그리고 벌써 몇 달 지났습니다. 그렇습니다. 네네. 저희가 네. 선거 이후에 한번 오겠다고 했는데 그렇죠, 드디어 네. 왔습니다. 그러게 좀 예. 자주 와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먼저 저희 시청자분들 많이 기다리셨는데요. 인사 말씀부터 해주시죠. 네. 네. 선거 때 뵙고 또 뵙습니다. 네. 그때도 아주 뭐 시청률을 많이 올려주셨다고. 아. 시청률을 잘 올릴 수 있도록 이렇게 재미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보니까 네. 두 분이 댕기시느라고 고생이 너무 많으세요. 그 오연호 대표님은 투자 좀 많이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방송에 사람이 많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습니다. 두 분이 댕기시네요. 네. 핵심을 짚어주셨습니다. 더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다음번에는 더 많은 우리 기자들이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지사님, 자 우선은 3선 네네. 성공하신 거 축하드리고요. 네, 고맙습니다. 예. 네. 강원도에 와보니까 강원도청 건물이 이렇게 오래됐는지 몰랐네요. 아, 이게 이제 1957년에 지은 건물인데요. 이제 문화재입니다, 문화재. 그러니까요. 네, 네. 아우, 네, 아주. 이렇게 오래된 건물, 여기서 유서 깊은 건물에서 저희가 네. 인터뷰를 진행할 수 있어서 너무 좋은데요. 저희가 달려와서 네. 지사님 만나려고 생각한 게 바로 네. 네. 이번에 평양 다녀오신 그 얘기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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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접 네. 들어보고 싶었습니다. 아, 네, 네, 2박 3일 일정 네. 수행원으로 동행하셨는데요. 네, 네. 어떠셨어요? 하여튼 뭐 어떤 일정이 좀 기억에 많이 남으시던가요? 하여튼 뭐 전체 일정이 지금도 아직도 생생한데. 아, 그러세요. 네, 예. 저는 이제 2박 3일 동안 뭐 화면으로 이미 뭐 다 보셨겠지만 예, 예.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네. 이제 김정은 위원장과 북한 주민들이 비핵화에 대한 의지 개혁개방에 대한 의지를 네. 온 몸으로 온 정성을 다해서 표현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네네. 그래요? 이게 이제 뭐 백두산 일정이라든지 5.1 경기장에서의 네, 15만 명 빛나는 조국 공연이라든지 네. 이런 게 뭐 다 보셨겠지만 저는 이제 제 관점에서 처음 놀란 거는 네. 첫날 환영 공연을 하는데 우리 드라마 주몽. 네. 우리 옛날에 MBC에서 제가 사장했을 때 만들었던 드라마입니다. 그렇군요. 드라마 주몽을 예. 화면에 틀어놓고 그 송일국하고 한혜진이 뭐 말 타고 예, 예. 예. 그래요? 그걸 예. 들었다고요? 그거 하고 예. 그 드라마 주몽의 주제가를 북한 가수가 나와서 부르는 겁니다. 네. 야, 거기서 한번 말씀하셨어요? 내가 사장일 때 만들었던 그 드라마. 그 얘기는 안 했는데 깜짝 놀랐죠. 그만큼 그 남쪽의 드라마라는 게 북한에 가지는 의미가 있거든요. 사람들이 네. 뭐 이렇게 문화라는 게 아무리 봉쇄라도 이렇게 스며들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 드라마가 이제 자본주의의 상징 같은 것이기도 한데 네. 그걸 대놓고 우리 앞에서 공연을 한다는 게 깜짝 놀랐습니다. 네. 상징적인 그런 부분이겠네요. 네, 네, 그렇습니다. 보실 때. 네, 네, 네. 와. 네. 아니 저는 제가 볼 때는 뭐 백두산 가서 네, 네, 네. 천지에서 네. 두 정상이 손을 잡는 모습 네, 네, 그리고 15만 명 네. 평양 시민 앞에서 연설하신 네. 모습 네, 네. 그런 것들이 기억이 좀 남는데 네, 네. 그 연설할 때 그 분위기가 좀 어땠습니까? 정말 뜨거웠던 것 같은데. 그렇죠. 뭐 이게 남쪽은 물론이고 어디 전 세계에서 그런 그러니까요. 그런 분위기나 그런 광경은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네. 이제 제가 올림픽 개막식을 이제 해보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거기 한 3만 5천 명, 올림픽 개막식장이 3만 5천 명 정도 됩니다. 네. 그러니까 거의 다섯 배였네요. 이게 다섯 배 정도가 일시에 소리를 지르고 또 박수를 또 보내고, 박수를 보내고 예. 환호하고 뭐 이런 장면이라는 거는 이제 말로 표현할 수가 없죠. 현장에서 하여튼 소름이 쫙 끼친다 그럴까. 예. 하여튼 뭐 그런 분위기였죠. 그러니까 네. 그 5천년을 같이 살고 네네. 70년을 헤어져 살았다. 네네네. 그 말씀을 하시는 모습 보고 저도 감동이었고 시청자분들도 감동이었을 텐데. 그렇죠. 예, 예. 그 다음에 이어진 백두산 일정 말입니다. 네네네. 전혀 예상을 못 하셨어요? 전혀 예상 못 했습니다. 네. 전혀 예상 못 하고 우리는 뭐 거기 이제 전혀 예상 못 해. 처음부터 그러니까 합의된 일정으로 된 게 거의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 되게 정해져서 간 게 거의 없고 네. 우리가 그 다음 내가 지금 다음에 어디 가는지를 몰라요. 아 수행 언는 특히 모르셨겠군요. 특히 모르죠. 예. 그러니까 그 합의에 의해서 결정 이렇게 하는 겁니다. 네. 그러면은 네. 지금 모이세요. 그러면 모여가지고 버스 타고 이동하고 뭐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이제 백두산 가는 거는 원래 대통령께서 1호기를 타고 가지 않았습니까? 네. 저도 1호기에 이제 얹혀서 갔죠. 근데 1호기가 백두산을 간다 그러니까 네. 1호기가 백두산 삼지연 공항에 내릴 수 있는지 없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아. 그래서 그 전날 1호기가 그 공군들이 가서 본 겁니다. 이게 내릴 수 있냐 없냐. 그 못 내리는 걸로 판명이 난 거죠. 아, 1호기가 그래갖고 예. 2호기를 아. 대통령께서는 2호기를 타고 가셨습니다. 그 2호기는 맞아요. 예. 1호기보다 작지 않습니까? 네. 2호기를 대통령께서 타고 가다 보니까 우리가 탈 게 없는 거죠. 아, 작으니까. 그래서 그러면 우리는 가지 말까? 네. 그랬더니 김정은 위원장이 고려항공 대라. 아. 이렇게 된 겁니다. 네. 그래서 고려항공을 갑자기 갖다 대고 네. 우리 이제 고려항공을 타고 백두산으로 따라간 거죠. 처음 타 보신 거죠? 고려항공. 전 고려항공 그 전에 타보긴 아, 타보셨군요. 예. 그러니까 그만큼 계획된 일정이 아니었고 갑자기 예. 다 그게 이제 여기서는 뭐 계획이 됐니 없니 그랬지만 그 현장에서는 그 상황에 따라서 아주 지금 말씀을 제가 이렇게 좀 편안하게 드리지만 그 당시에는 네. 아주 긴박하게 결정이 된 거예요. 네. 그리고 김정은 위원장이 하나하나 전부 결정한 거죠. 전부 결정하고 고려항공 대라. 이제 이게 이제 네. 누구나 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그렇죠. 그것도 1억, 우리도 대통령이 1억이 못 가면 나 2억이 타고 갈게. 그러니까 두 분이 그런 결정들을 다 한 겁니다. 네. 네, 네. 그러니까 이 천지에 가서 이렇게 날씨가 좋은 것도 3대가 덕을 쌓아야 그 광경을 볼 수 있다 이렇게 하는데. 그렇죠. 두 정상이 올라가는 그 날에. 네, 네. 날씨가 좋을 수가 있을까. 아, 그렇죠. 저도 처음 가봤는데요. 네. 하여튼 화면으로 보는 것과는 또 다르더라고요. 하여튼 그 장쾌함이라든가. 네. 그게 좀 다르고 그 맑음이라든가 푸르름이라든가 이런 게 하여튼 말로 표현하기가 좀 힘듭니다. 네. 네, 네. 뭐 김정은 위원장이 거기서 아, 뭐 사진 내가 찍어주겠다 뭐 이런 얘기도 하던데 직접 찍지는 않았죠 거기서? 전 직접 찍은 건 못 봤어요. 아, 못 봤는데 그 정도로 이제 마지막 2박 3일 마지막 마무리할 때 되니까 네, 네. 더 친해지고 그렇죠. 친숙해지고 이렇게 된 것 같아요. 그렇죠. 저는 이제 예를 들어 현송월 단장이라든지 네. 뭐 김여정 부부장이라든지 한 테이블에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누이 동생 같죠. 그래 서로 친해졌군요. 얘기를 하다 보니까 예. 가족상을 알게 된 거예요. 아, 예를 들어 예. 현송월 단장이 옆에 앉았었는데 네. 가족 얘기까지 이제 가족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본인이 딸이 하나 있더라고. 6살 된 딸이. 네. 그리고 이제 거기도 스마트폰으로 사진을 갖고 다녀요. 그래서 이제 보여주더라고. 오. 딸 사진 보셨어요? 딸 사진 6살짜리 아빠 닮은 딸을. 아빠 닮은 딸. 아빠는 그 축구 선수예요. 아빠가. 아 그래요? 이제 그 축구 선수고 425 체육단이라고 우리하고 이제 수시로 이렇게 왕래하면서 축구 대회를 하는 네. 이제 우리로 말하면 국군 체육부대 소속이고 아. 아주 현송을 단장이 보니까 여걸이야 여걸. 여걸. 이렇게 쭉 테이블에 앉아 있으면 돌아다니면서 네. 술 따라서 우리로 말하면 완샷이지. 아, 완샷! 완샷! 쭉 냅시다. 그러니까 다 마시는 거예요. 쭉 냅시다. 아. 쭉 냅시다. 이제 북한말로. 북한말로 쭉 냅시다. 쭉 냅시다. 완샷. 근데 우리 남자들 쭈삐쭈삐 하는데 네. 다 마시라. 지사님도. 그렇죠, 그렇죠. 쭉 내셨어요? 쭉. 그만큼 친해지셨네요. 그렇죠. 김여정 저희 부부장도 저희가 화면을 통해서 이번에 네. 보도 많이 됐지만은 그렇죠. 동해본적, 서해본적 준비하느라 고생 많이 했어요. 김여정 부부장은 이제 저는 오래 같이 앉아있지를 못해요. 그걸 이제 뭐 준비를 하고 위원장이 결정하고 그러면 네. 그걸 전부 다시 점검하고 이렇게 하는 거를 김여정 부부장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수시로 돌아다니면서 그걸 다 점검하고 네. 확인하고 이런 일을.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구면이시니까 또 반갑게 네. 인사를 하셨겠네요. 김여정 부부장도. 그렇죠. 예. 그때 이제 올림픽 때 내려오셨던 분들이 대부분 이번에 다시 나왔으니까. 네. 북측에서는 지사님이 그 유명 인사처럼 대접받았을 것 같아요. 제일 잘 알죠. 평양 지난번에 평양 다녀오셨고 평양 꼭 한 달 전에 갔었어요. 그러니까요. 네, 네, 아, 네, 네. 평양 자주 가시네요. 앞으로 더 자주 갈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더 자주 가야죠. 이제 뭐 그리고 자주 만나고 뭐 이렇게 소통을 하고 이제 교류하고 허가 받아서 서로 가는 게 아니고 네. 아무 때나 가고 싶을 때 수시로 갈 수 있어야 되는 거죠. 네. 그리고 거기 가서 살 수도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요. 예, 예, 예. 그게 바로 우리 같은 민족, 우리 한민족이 살아가는 그런 자연스러운 모습이 될 텐데요. 네, 네. 아니 그 이번에 아까 좋은 인상에 남는 그런 장면을 제가 여쭤봤는데 네, 네. 가슴 졸였던 순간 이런 건 좀 없었나요? 가슴 졸이고 가슴 졸였던 순간이란 게 이제 정상회담을 두 번 했습니다. 첫날하고 두 번째 날 했는데 맞아요. 첫날 이제 그 정상회담의 결과물이 뭐가 나올 것이냐. 네. 그 늘 조마조마한 거죠. 이제 이번 잘 나와야 되는데 그렇죠. 결과가 정상회담이라는 게 남북 간의 문제가 있어서 생긴 게 아니고 네. 이제 북미 간의 문제가 있어서 그렇죠. 문재인 대통령이 중재하러 간 거죠.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미묘하죠. 네. 네, 네. 그리고 또 거기서 모든 것을 다 해결해서도 안 되고 미국 가서 뭐 역할을 줘야 되고 그러니까 굉장히 미묘한 삼각관계 속에서 이제 중재자 역할을 하러 간 건데 첫날 둘째 날하고 우리들이 하여튼 합의문이 나올 때까지 굉장히 조마조마했었습니다. 네. 같이 가신 분들끼리 잘 나와야 되는데 뭐 이런 말씀도 하시고 그렇죠, 그러셨겠네요. 아무래도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정당 대표들도 가시고 그렇죠. 예, 박원순 예. 시장도 가시고 하니까 네, 네. 어쨌든 결과가 잘 나왔는데 네. 아니 그 평양 시내를 돌아다니고 싶은데 못 돌아다니게 하는 뭐 그런 것도 있었죠. 어떻게 보면 뭐 마음대로 갈 수는 없는 그런 상황이 그렇죠. 있었죠. 그러니까 예. 이제 뭐 대부분 이제 북쪽에서 우리 쪽에 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거는 그분들을 뭐 못 돌아다니게 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안전이나 뭐, 안전 문제 때문에 그렇죠. 서로 그런 거죠. 서로. 그러니까 그걸 우리는 이쪽에서 보기에는 네. 통제한다고 생각하는데 저쪽에서 이분들이 와도 철저하게 통제합니다. 보호죠, 보호. 네. 그러니까 그거는 서로 관점을 좀 달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뭐 태극기는 왜 안 흔드느냐 이런 말씀하시는 분도 있는데 그럼 김정은 위원장이 여기 와서 우리가 인공기를 흔들 것도 아니고 그렇죠, 그렇죠. 그런 말씀하시는 걸 보면은 좀 답답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사실. 아니 그 가장 의외였다? 그러니까 네. 가슴 졸였던 순간 아까 말씀하셨고 네, 네. 이건 의외인데? 네. 이런 순간? 이런 네. 장면? 이런 건 또 어떤 게 있었을까요? 뭐 사실은 뭐 다 의외였죠. 이번 회담 자체는. 근데 이제 처음 시작할 때부터 네.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몽. 그다음에 뭐 우리 노래도 저는 이제 강원도 사람이니까 아까 말씀하신 주몽. 주몽 첫 번째 공연부터 소양강 처녀. 아, 소양강 처녀 노래를 공연 자체를 우리가 아는 그 소양강 처녀 맞습니까? 예, 그렇죠. 해저문 이거 네네. 이거 처음 그렇게 짰어요. 그러니까 우리를 배려하고 배려하기 위해서 첫날 공연부터 이렇게 전부 네. 준비하고 짰던 겁니다. 네. 그리고 저는 또 하나 깜짝 놀란 게 한 달 전에 갔을 때하고 달라진 게 한 달만 해도 굉장히 많이 달라졌어요. 첫 번째 달라진 그래요? 게 아니, 저번에 저희 전당대회에서 만났을 때 네네. 평양 분위기가 네. 이제 비핵화, 네. 경제 개방 네. 이쪽으로 가는 분위기가 밑에까지 다 퍼져 있다. 밑에까지 다 분위기 좋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더 좋아졌나요 네네. 분위기가? 그러니까 최일선까지 다 퍼져 있는 게 그 말씀해 주셨잖아요 네. 저한테요. 평양 시내에 한 달 전에 그 전에 갔을 때만 해도 정치 구호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네, 아. 정치 구호. 거기 보면 뭐 화면에 보면 맨날 뻘건 네네네 네, 네, 맞아요. 네. 그게 거의 없어졌습니다. 싹 거의 철거한 거죠. 오. 한 달 만에. 네. 그러니까 네. 이번 정상회담 위해서 얼마나 북측에서 그렇죠. 준비를 네. 많이 하고 신경 썼는지 그런 걸 알 네, 수가 네, 있겠네요. 네. 그리고 아주 네. 중립적인 그 팩트를 알리는 팩트의 제 6차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6차 전당대회의 결의사항을 결사옹유하자 이런 거 외에는 거의 없 그것도 거의 없었습니다. 예. 그런 것도. 아, 네. 그리고 평양 시민들이 이 조국 통일 외치면서 네. 꽃술을 들고 막 환영하는 그렇죠. 그 인파. 네. 그것도 대단하던데요. 그렇죠. 저번에 가셨을 때는 그런 인파가 없었죠. 우리가 할 때는 없었죠. 이건 뭐 좋으셨을 것 같아요. 아 근데 그것도 그 이제 새벽에 그러니까 예, 백두산 갈 때 움직이고 저도 깜짝 놀랐어요. 새벽 4시에 일어나서 갔거든요. 예. 근데 뭐 그때도 전혀 뭐 캄캄한 데서 네. 이렇게 환영을 환송이죠. 환송을 해주고 또 백두산까지들 오셨어요. 백두산 삼지연까지 공항까지 거기도 주민들이 오셔가지고 또 하시고 군들이 와서 사열을 하고 하여튼 뭐 하여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온 정성을 다해서 온 힘을 다해서 이제 표현을 했고 네. 또 그런 변화를 추구하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공연 중에도 옛날에는 북한에서 공연을 하면
거의 모든 공연이 체제선전 내용이 들어갑니다. 빛나는 조국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그렇죠. 그런 게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그렇죠. 좀 네, 많이 네, 유화하게 하고 그렇죠. 근데 만경대 소년궁전에서 한 소년들의 궁전도 제가 그 전 한 달 전에 가서 똑같은 걸 봤습니다. 네. 근데 그때 체제선전 내용이 들어가 있었어요. 아. 네, 근데 북한 국기라든지 뭐 네. 이런 이제 내용이 들어가 있었는데 이번에 싹 빠졌습니다. 네. 아, 그렇군요. 세심하게. 세심하게 그리고 했네요. 이제 평양을 가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어디 못 가봤습니다. 예. 그 꼭 어디 이제 관광을 가면 예를 들어 뭐 교원대학이라든지 네. 뭐 어디 또 수산시장이라든지 이런 데를 가면 제일 먼저 딱 들어가면 이제 안내원이 나와서 네. 이 수산시장은 주체 109년에 아. 김정일 위대하신 김정일 위원장 동지께서 오셔서 현지 지도하시고 네. 이렇게 해서 만든 겁니다. 이것부터 시작합니다. 아 근데 그것도 설명. 이번에 없어졌습니다. 아 그래요. 어떻게 보면 정말 뭐 굉장히 예, 하나씩 다 체제의 근본적인 변화를 추구하고 있다. 그러니까 아. 그러니까 그런 변화가 한 달 사이에 네. 제가 한 달 전에 갔을 때 그렇게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번 정상회담을 야. 계기로 해서 전 세계에 내가 우리가 글로벌 가족이 일원이 될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아주 분명히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그 저희가 화면 봤을 때 지사님께서 네. 그 뭐 소년도 안아주시고 네, 네. 뭐 그런 모습도 보고 했는데요. 네. 시민분들 길게 그 대화는 못 나누셨고 봤겠지만 네네. 좀 어떻던가요 느낌이 시민분들 평양 시민 만나서 좀 손 잡아보고 네. 얘기해보고 이렇게 하는 근데 시민들이 이제 네. 옛날보다 훨씬 활기가 있습니다. 활기가 있다? 평양 시내 자체가 그렇습니다. 평양 시내 자체가 커지고 네. 우리는 말하면 이제 강남처럼 새로운 신도시가 생긴 거죠. 여명거리라든지. 예. 뭐 과학자 거리라든지 네. 이렇게 새로운 도시가 생기고 거기에 이제 사람들이 들어가면서 활기가 생기고 그다음에 그 장마당이라는 게 없어져 가지고 네. 장마당이 없어지고 그걸 정식 상점으로 전부 이제 그래요? 상점이 됐어요. 상점이 됐어요. 450개 정도의 상점이 저희는 장마당만 있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그게 장마당 아니고 없어졌습니다. 네. 장마당. 그래요. 네, 네. 그러니까 그럼 뭐 색깔로 비교해 보면 예전에는 흑백이었다면 지금은 네네. 천연색, 컬러풀하다. 컬러 아파트 컬러는 우리보다 낫습니다. 우리 아파트 색은 우리 뭐 시멘트 색으로 우리 아파트 맞아요, 맞아요. 이렇게 색깔 안 넣지 않습니까? 예, 색깔 안 거기는 넣죠. 뭐 색깔을 정확하게 계획해 가지고 예. 잘 넣고 있죠. 네. 아, 저도 한번 가서 진짜 한번 보고 싶은데 평양을. 꼭 가시고. 네. 다음에 제가 네. 모시고 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니 그 김정은 위원장하고 좀 말씀 좀 나누셨어요? 그렇죠. 제가 김정은 위원장 드리려고 요거 요거를 두 세트 준비해 갔는데 이건 너무 커서 예. 작은 걸 갖고 작은 왔습니다. 걸로요. 주셨나요? 예. 이제 그것도 많이 달라진 거죠. 옛날에는 이렇게 이제 큰 환영 만찬을 하게 되면 이제 뭐 김정은 위원장과 이렇게 뭐 그쪽 수뇌부들이 쫙 앉고 그다음에 이제 앞에 이렇게, 예. 앞에 이렇게 동글동글 네네네. 우리가 앉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얘기할 시간도 그럼 가서 접근이 안 돼요. 접근을 할 수가 없죠. 네. 근데 이제 이번에는 네. 제가 욕을 들고 갔습니다. 수호랑 덕분에 접근이 됐나요? 근데 그 김정은 위원장이 절 알아보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올림픽에 김정은 위원장이 알아보는 네, 유명인이셨군요. 예, 예. 예. 그 유명인인 게 아니고 올림픽 때문에 그런 맞아요. 그래서 평창 그래서 올림픽 올림픽에 참가를 결정해 주시고 또 이렇게 성공할 수 있게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랬더니 네. 앞으로 더 잘하도록 합시다. 더 이제 그 같이 협력해서 해보자 그렇죠, 이런 말이네요. 그렇죠. 예, 예, 예. 수호랑하고 반다비 보고는 뭐라고 하던가요? 그러니까 요거를 이제 요거는 잘 모르는 것 같았어요. 야, 수호랑보다 최무순 지사가 더 유명하구나. 근데 그런 분위기가 예. 저뿐만이 아니고 이제 거기 같이 간 사람들 모두 가서 잔 부딪히면서 이제 인사를 하고 네. 대화를 이렇게 할 수 있었군요. 그것도 여러 차례. 네. 그것도 환영 환선 많던 2박 3일 동안 계속 식사를 같이 했으니까. 그러니까요. 계속 이렇게 사귀는 과정이 있었고 네. 그 전에는 이제 뭐 있을 수 없던 일이죠. 그게.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지난해만 그때 상황만 보더라도 네, 전쟁 네. 위협이 정말 대단했잖아요. 그렇습니다. 뭐 저도 이제
죽다 살아났다. 올림픽 직전까지만 해도 되냐 안 되냐 네. 이거였는데. 그렇죠. 그래서 제가 12월 18일 이제 평창 올림픽이 2018년 2월 올해 9일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작년 12월 18일 날 네. 이제 그 중국 곤명에 가서 북한의 이제 4.25 체육단이라고 그 이제 우리를 말하는 국군 체육부대 그분들하고 이제 만나서 올림픽 참가를 요청했는데 그 네. 때만 해도 이게 뭐 암울했죠. 이게 뭐 전쟁이 난다 그래도 뭐 이상하지 않을 정도의 그럼요, 분위기였었죠. 그럼요. 고로부터 한 12일 후에 1월 네. 1일 날 김정은 위원장 이제 참가 발표를 신년사에서 하게 되면서 이제 분위기가 바뀌기 시작했죠. 결국엔 평창 올림픽이 없었다면 네. 이렇게 남북 관계가 급물살을 타기도 어려웠다. 네, 네, 네. 결국 최문순 우리 지사 덕분이다. 네, 이렇게 네. 보면 될까요? 그건 아니고. 그건 아닌가요? 논리적으로 이렇게 연결하다 보면 그건 아니고. 예. 평창 동계 올림픽이 없었으면 네. 굉장히 길어졌겠죠. 아. 평화는 이루어졌겠지만 네. 이제 이게 국제 사회에 일거에 다 호소를 하게 된 겁니다. 네, 일거에 그러니까요. 자신들의 의지를 표현하고 네. 트럼프 대통령도 북한의 진정성을 평창 올림픽 참가하는 걸 보고 네. 알게 됐다 이렇게 얘기를 했으니까요. 그만큼 중요한 이 평창 동계 올림픽이었고 그렇죠. 그 준비하시면서 하여튼 지사님께서 네. 그 준비하시면서 물밑에서 네. 아니면 또 물심 양면으로 노력을 많이 하신 것 같아요. 제가 보면 우리 시청자분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실 것 같은데 저희 뭐 김호섭님께서 최문순 지사님 짱이십니다. 뭐 이런 댓글도 주시고요. 아까 수호랑 모른다고 하니까 수호랑 1패 이런 말씀 주시고 뉴스 럼럼님은 지난번 유세처럼 평양에서도 좀 춤을 추셨으면 그래서 인기 짱이었을 텐데 그런 말씀도 저희 네. 그 선거 유세 방송 보신 분들께서 댓글을 이렇게 주시네요. 네. 그 인상적이어가지고 네. 네. 주량 대박이세요 이런 댓글들. 거기 술이 좋습니다. 네. 그 요번에 가보니까 그 평양 소주라는 걸 만들었어요. 평양 소주. 그래 40도짜리도 있고 30도짜리도 있고 25도짜리도 있고 그래 있는데 김정은 위원장이 국주로 만들라. 국주. 나라의 술로 만들라. 그래 국주는 서민들이 좋아하는 술이어야 된다. 그렇죠. 그래갖고 만들라 그래서 만들었는데 술이 엄청 좋습니다. 그래요? 특히 40도짜리가 40도짜리 40도인데도 이렇게 마시기가 부드러운 그러니까 깔끔하고 증류에서 만든 술인데 혹시 어디 없나요 지금? 제가 보고 싶은데 가져오지는 못하죠 그거를. 많이 갖고 왔습니다. 많이 갖고 오셨어요? 저는 막 갖고 왔는데. 네, 아유 그걸 봤어야 되는데 오늘. 또 대동강 맥주. 대동강 맥주. 1호, 2호, 3호, 4호. 그 이제 맥주가 네. 소주도 그렇고요. 네. 평양 소주 1호, 평소 2호, 3호, 4호, 대동강 맥주 1호, 2호, 3호, 4호, 5호, 6호, 7호, 8호 이렇게까지. 어떻게 구분이 되어 있는 건가요? 구성 성분이 다릅니다. 이게 이제 예를 들어 예. 대동강 맥주 1호면 네. 거기에 이제 뭐 메가 몇 퍼센트 또 뭐 몇 퍼센티지가 퍼센티지에 따라서 다르게 맛이 다 다릅니다. 맥주가 좀 맛이 다 다르잖아요. 맛이 에일 다 뭐 라거 뭐 그렇죠. 이런 그렇죠. 그런 식으로 호수로 1호, 2호, 3호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 대동강 맥주 축제라는 거를 네. 대동강 면에서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거기 좀 정말 그 같이 가시 축제하러. 정말 이 제가 아침도 못 먹고 왔지만은 네네. 맥주 얘기 들으니까 한 잔 하고 싶네요. 제가 맛본 결과 우리 네. 술보다 낫습니다. 알겠습니다. 군침 돌아서 물 한 잔 하고. 안녕하시죠. 아니 이렇게 정말 이 김정은 위원장도 만나서 수호랑 반다비도 드리고 네네. 오셨는데 네네. 제가 인상 깊었던 게 여기 이제 보도를 보면서 이거. 악수하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해서 악수하는 거. 네네, 이걸 이렇게. 처음 해봐가지고 네. 김정은 위원장이 그렇죠. 어떻게 하나 이런 모습이 인상적이던데 그렇죠. 좀 알려주셨나요? 어떻게 하는지? 그 어느 분이 이걸 하자고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저도 네. 했는데 뭐 하여튼 김정은 처음 위원장도 처음 이런 것도 처음 하고 뭐 모양이 잘 안 나온다고 네, 리설주 여사가 받침대 만들어주고 이런 모습 봤는데 야, 그 천지에서 있었던 일이잖아요. 네. 천지 물 마셔 보셨나요? 저는 생각을 못해서 이제 못 마셨는데 많은 분들이 뭐 네. 드셨다 그러더라고요. 그게 이렇게 마시고 오셨어야죠. 글쎄요. 그러면 손에
담가보셨네요. 저는 손 담가보고. 아. 네, 네. 10초 이상 담글 수가 없다고 하던데요? 굉장히 차던데요. 굉장히 차더라. 네, 네. 예, 그래서 네. 몇 번 다녀오신 분이 내기를 했는데 네. 10초 이상 담그면은 뭐 내기를 했는데 한 번도 성공한 분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만큼 차갑고 그렇다고 하는데. 그렇더라고요. 아, 예. 네, 네, 네. 사진은 많이 찍으셨죠? 사진 우선? 많이 찍었죠. 야, 저는 그 이 20살 때인가 네. 중국 쪽으로 한번 올라갔어요. 그렇군요. 제가 제일 후회합니다. 그렇죠. 기다렸다가 북한 쪽으로 갔어야 되는데 네. 많이 후회하고 네. 반성하고 있는데 그때는 저는 구름이 껴와서 못 봤습니다. 그렇습니까? 아직 3대 덕을 못 쌓아서 못 보고 왔는데 다음에 또 지사님과 함께 가면 볼 수 있을 거라고 네. 생각을 합니다. 중국 쪽으로 가면 천지를 못 내려간다 그러죠? 그러니까요. 예.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천지로 가게 케이블카가 깔려 있어요. 케이블카. 케이블카 타고 내려가. 굉장히 귀엽던데 케이블카가요? 네네. 네 명씩 타서 내려오는데 네, 네, 네. 어떠셨나요 케이블카? 아, 그 한국 거기 내려가서 케이블카는 좀 다르던가요? 남측에 있는 거야? 거의 똑같습니다. 네, 비슷한데 네, 뭐 곤돌라처럼 이렇게 생긴 건데 네네. 쭉 타고 내려가서 하여튼 감개무량하다 그러고 거기가 천지가 이렇게 주발처럼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어떤 가수가 노래를 부르는데 알리가 진도알이랑이었죠? 예, 예. 예. 그게 뭐 이렇게 크게 부르지 않을 텐데도 거기 거의 다 울리더라고요. 이렇게 공룡이 이렇게 돼 있으니까 거기가 콘서트장이네요. 그렇죠. 공연장이 됐네요. 그 아리랑을 그 천지에서 들을 수 있다는 곳 네. 라이브로 들으신 거잖아요. 라이브로 두 번 들었죠. 두 번. 답가 안 하셨어요? 지사님께서 답 그리는 거 같습니다. 아, 이 예, 지사님이 아마 그 유세라고 생각했으면 거기서 그렇죠. 춤을 좀 바로 춤 최초로 천지에서 춤추는 그렇죠. 강원도 지사 등극하표는 아쉽습니다. 자, 저희가 이 얘기를 좀 나누고 있는데요. 여러분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댓글로 올려주시면 제가 바로 실시간으로 질문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뉴스 넘넘님이 우와 내 댓글 읽어줬다. 지사님 사랑해요. 예, 좋아하고 네. 계시고 이렇게 저희가 댓글이 지금 올라오고 있어요. 제가 지어낸 게 아니에요. 그렇군요. 댓글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네. 최문 지사님 파이팅. 최문 지사님 파이팅. 좋아요. 예. 선거 때 대박 웃기던데. 네. 뭐 지난번 전당대회 인터뷰 봤어요. 이런 말씀도 하고 계시고요. 네. 어쨌든 이 남북 관계가 너무나 좋아지고 있고 네, 네. 이대로 간다면 네. 우리가 이 분단의 아픔도 네. 해소하게 되고 네. 저희 뒤에 보면은. 이게 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저게 강원도에 취임하자마자 얼마 안 돼서 벌써 한 5년. 저게 뭔가요? 예. 저게 이제 저게 이제 파랗게 된 게 강원도입니다. 강원도를 너무 크게 그렸죠. 경기도 밀어내고 막 이렇게 너무 네. 크게 그려서 미안한데 강원도의 비전 그리고 대한민국 한반도 한민족의 비전을 저렇게 네. 그려놓은 거죠. 강원도가 이제 유일하게 반으로 갈라져 있으니까 맞아요. 강원도가 통일되면. 이제 이렇게 다 통일되는 겁니다. 그래서 강원도하고 우리 한반도가 한국전쟁 끝나고 분단되면서 네. 갈라지고 폐쇄되고 맞아요. 봉쇄되고 고립된 왔다 갔다 하기가 어려운 일종의 섬 같은 맞아요. 한쪽이 막힌 섬 같은 그런 공간이었었는데 네. 이제 사통팔달이 되는 거죠. 그러면 철도 연결도 되고 예, 철도, 도로, 항만, 공항 이렇게 네. 사람, 물류가 왔다 갔다 하면서 경제도 살고 네. 이제 새로운 대한민국 한민족이 되는 거죠. 이런 비전을 얘기를 하셨나요? 북에 가셔서? 저거를 제가 책자로 전달했습니다. 누구한테 전달하셨나요? 거기 뭐 여러 이제 인사들 민화협이라든지 네. 뭐 조평통이라든지 이런 분들한테 전달했습니다. 뭐라고 하시던가요? 받아서? 굉장히 좋아하죠. 네. 서로. 이 지난번 뭐 다른 인터뷰에서는 북쪽 강원도당 서기와 만나 직접 교류 틀을 만들겠다. 그렇죠. 이런 말씀도 하셨는데 성공이 하셨나요? 이번에 못 만났습니다. 이제 아쉽네요. 평양 판문점 선언에 보면 네. 지자체 간의 교류도 촉진한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강원도는 북쪽에 도지사가 한 명 더 있죠. 그렇죠. 아까 지금 말했죠. 네, 강원도가 분단, 지금 분단돼 있는 상황인데 어떻게 보면 하고. 제가 늘 결선 투표하자. 그건 안 될 것 같고 우선 이거는 그러면 3선 이후에도 한번 도전해 보시겠다는 그렇죠, 그런 의미인가요? 그렇죠. 네, 오늘 단독 나왔습니다. 오늘 처음으로 통일된 강원도 지사 선거에 출마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네요. 알겠습니다. 네. 그만큼 이 통일에 대한 의지 네, 또 이 남북 교류 사업에 대한 의지 비전을 가지고 계신데요. 네. 자, 하지만 뭐
지금 뭐 홍준표 전 한국당 대표나 네. 뭐 일부 보수 인사들은 네. 위장 평화 공세를 조심해야 한다 네. 이런 얘기 하고 있어요. 네. 네. 아니 이러다가 뒤통수 때리는 거 아니냐? 네. 김정은 위원장이 이렇게 하고 있지만은 네. 나중에 네. 뒤로는 핵을 만들고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하신 분이 있어요. 있죠, 있죠. 네, 이런 뉴스가 또 돌기도 해요. 그렇죠. 가짜 뉴스처럼 네. 어떻게 보십니까 이런 상황? 저는 이제 그거가 이제 기존 체제의 연장선상에서 그런 사고가 있다고 보는데요. 북한을 너무 공부를 안 하고 북한의 실상을 인정을 안 하려고 그러죠. 근데 실제로 이런 변화가 있기까지 네. 이번 달에 지난달에 갑자기 이루어진 게 아니고 굉장히 오래 준비를 했습니다. 북한 네. 체제의 근본적인 그래 북한이 경제적으로도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이제 네. 2014년 5월 31일 날 당, 정, 군, 북한의 핵심 요직이 다 모여서 네. 사회주의 경제 발전에 대한 합의를 이루게 됩니다. 그게 뭐냐 하면 일부 우리로 말하면 자본주의 체제를 도입하게 되는 겁니다. 네. 이제 북한에 가면 예를 들어 택시회사가 11개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화장품 회사가 5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네. 택시회사가 이제 생겨서 그러면 그 소유는 어떻게 돼 있고 그 이익은 누가 갖느냐? 네, 이런 나라에서 가져가는 거 아닌가요? 네, 우선 투자자가 있습니다. 투자자가 있으면 네. 그 투자자에게 원금 회수가 될 때까지는 7대 3으로 나눕니다. 이 택시 운전기사가 7, 그다음에 이 투자자가 택시 운전기사가 3, 투자자가 7 이렇게 해서 갑니다. 그럼 대개 한 1년 정도 되면 원금이 회수됩니다. 네. 그러면 그때부터는 3대 7이 됩니다. 택시 운전기사가 7, 투자자가 3 이렇게 되는 거죠. 예. 네. 그래서 그 자본주의 체제가 한 들어가 있네요. 택시가 한 2,000대 넘게 운영이 되고 있는 거죠. 네. 그다음에 화장품 회사도 그렇고요. 농사를 제가 만약 농사를 짓는다. 네. 그러면 그 전에는 농사를 지면 그 농사의 생산물이 전부 국가 소유가 됐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게 아니고 다만 개인은 아니고 5호 정도가 북한에는 소유 형태가 두 가지가 있는데 네. 첫 번째 국가 소유, 두 번째 집단적 소유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제 네. 국가 소유는 국가가 다 가져가는 거죠. 이제 집단적 소유는 다섯 명이 쌀 농사를 지었다. 그리고 생산물이 생겼다. 네. 그러면 국가에다가 예를 들어 3을 주고 네. 7을 나눠가지게 되는 겁니다. 아. 네, 네. 그렇게 되니까 이분들이 굉장히 옛날하고는 달리 농사를 열심히 짓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남는 생산물이 생기게 되고 그걸 가지고 장마당에 가게 되고 네. 거기서 시장이 생기고 그렇게 되는 거죠. 아. 그 체제가 벌써 2014년부터 시작이 됐고 법을 고쳐서 제가 가서 100% 투자를 할 수 있습니다. 무슨 공장을 세울 수도 있고 예, 예. 상점을 열 수도 있고 그랬습니다. 네. 그다음에 합자를 할 수도 있고요. 네. 자본을 투자해서 합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적으로도 이미 완전히 개방을 해놓은 거죠. 근데 그 힘 때문에 북한이 지금 경제가 발전하고 있고 사람들은 대개 뭐 중국 때문에 이제 발전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네. 제가 지난번에 갔을 때 들으니까 이제 중국 눈치 안 볼 수 있게 됐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네. 자체 소비 역량, 자체 생산 역량으로 성장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야, 우리 주사님께서 북한의 경제 체제 상황을 설명해 주셨는데요. 네네. 몰랐던 분들도 많으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 퍼져야 될 뉴스인데 이런 부분들이 가짜 뉴스들이 많이 퍼져가지고 자세히 취재해서 네. 자세히 보도를 안 하는 겁니다. 이건 지금 제가 뭐 저희 가서 네. 듣고 네. 오니까 이제 아는 거죠. 현장에서 취재해서. 역시 기자 출신. 그런 체제의 근본적인 변화가 있고 그거에 있어서 생산력이 늘고 시장이 생기면서 활기가 돌면서 성장하고 있는 겁니다. 자체 역량으로. 네. 근데 지금 이제 김정은 위원장이 다소 좀 더 빨리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우선 첫 번째 원자재가 잘 안 들어가는 겁니다. 예를 들어 그렇죠. 거기 이제 도로가 막 울퉁불퉁한 이유가 네. 이제 거기서는 피치라고 그러는데 아스팔트죠. 아. 아스팔트가 이제 석유화학 제품이라고 그래서 들어가지 못하던 대북 제재의 물품으로 네. 돼 있습니다. 네. 그런 문제라든지 또 좋은 제품을 만들고 굉장히 값싼 제품들을 만듭니다. 뭐 예를 들어
평양 소주가 네. 밖으로 수출하면 굉장히 잘 팔릴 수 있는데 지금 한번 한 40원 정도 합니다. 네. 그러니까 해외 수출이 막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김정은 위원장은 좀 더 빨리 성장을 하려면 네. 밖으로부터의 물품들이 들어와 원자재가 그렇죠. 들어와야 되고 그것으로 만든 가공품이 밖으로 나갈 수 있어야 네. 되는데 그게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걸 개혁 개방을 하려고 그러는 거죠. 네. 외자 유치도 돼야 되고. 그렇죠. 외자 유치. 그걸 하려면은 어쨌든 비핵화를 네. 해야 되고. 그렇죠. 그렇죠. 북미 비핵화 협상이 잘 돼야 되는 그렇죠. 거잖아요. 네, 네, 네. 그러니까 김정은 위원장 체제에서는 네. 다시 뒤로 갈 생각, 과거로 회귀할 생각은 없다라고 보면 되는 건가요? 없고 그 되돌아가는 다리를 네. 스스로 불질렀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장면 중에 하나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네. 5.1 경기장에서 15만 군중 앞에서 예. 두 분이 비핵화 하겠다라고 네. 선언한 겁니다. 그건 뭐 엄청난 사건이죠, 사실은. 그러니까 네. 지도자가 거기서 선언을 했고 그렇죠. 약속을 했는데 네네. 돌아갈 수 없는 건데. 되돌아갈 수가 없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그보다 그 전에 북한의 엘리트 계층들이 당정군이 네. 벌써 그 이전부터 치밀하게 준비를 해왔던 겁니다. 네. 경제 시스템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회주의 경제 발전에 대한 자신들의 이제 의지를 네. 만들었고 아하. 법도 고쳤고 예. 북한 사회에 관철이 돼서 이미 돌아가고 있는 겁니다. 네. 저희가 이 부분은 따로 빼가지고 최문순 지사의 북한 취재기 해가지고 따로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 경제 취재에 관해서 지금 이제 사실은 취재도 잘 안 되기도 했었고 네. 또 취재도 잘 안 하기도 네. 했었고 평양 특파원이 되셨군요. 평양 얘기를 저희가 많이 했는데 저는 평양에 가보고 싶다라는 생각도 많지만은 평양 소주를 한번 마시고 싶다. 그거는 꼭 추천드리겠습니다. 이런 네. 갈망이 더 크네요. 시청자분들도 이런 생각 하실 것 같은데 지난번에 2021년 동계아시안게임 남북 공동개최 북측에 제안하셨잖아요. 네, 네, 네. 여기에 대한 얘기가 좀 있었나요? 이번에는? 이번에도 또 했죠. 아, 김정남 위원장을 만나서 네. 김정남 위원장께서 그때 이제 올림픽 때 여기 이제 오셨고 북한에선 가장 어른이시고 그렇죠. 형식상은 이제 상임위원장이니까 1위죠. 네. 네, 네. 저를 딱 지목해서 최문순 지사께서 와서 뭐 할 말씀 없냐 그래가지고 예, 예. 제가 이제 그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우리 한번 평창에 좀 다시 오셨으면 좋겠다. 네. 다시 오시려면 2021년에 아시안 게임이 있는데 네. 그때 이제 그걸 공동 개최하자. 정리해 개최하자. 뭐라고 하시던가요? 뭐. 잘 적어두라. 어우 그 말이 무게감이 있네요. 그렇죠. 잘 적어두라. 예. 어쨌든 뭐 이제 2021년까지 갈 필요 없이 네. 이제 올해 안에야 김정은 위원장은 그렇죠. 서울 답방을 할 수도 있을 것으로 지금 보여지고 있는데 그렇죠, 그렇죠. 평창 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희가 이제 초청을 초청을 하시려고 네. 거기서는 말씀 못 드렸죠. 거기서는 얘기 못, 얘기 못 했는데 네. 아마 서울에 오시면은 일정을 만들어서 그렇죠. 와도 우리가. 평창 동계 올림픽이 가지고 있는 상징성이 그렇죠. 있으니까요. 그렇죠. 평화. 그렇죠. 네, 네, 네. 그 이제 오시면 좋겠다는 그 생각도 드네요. 이 예. 이제 그 남북 정상회담 표지석도 세웠는데 평화와 번영. 네, 맞아요.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게 이제 평창이 평화로울 평 번창할 창. 네. 평화와 번영. 우리가 이제 제 지금 지금 제 도전구어도 예. 평화와 번영 강원시대입니다. 맞아요. 강원시 이제 거기도 갔고 또 엊그제 트럼프 대통령이 UN에서 연설할 때 보니까 네. 평화와 번영 peace and prosperity 그 얘기하더라고요. 평창을 얘기했네요. 평창에서 시작해서 우리 정부에 퍼졌다가 북한으로 갔다가 유엔까지 간 겁니다. 유엔까지 갔네요. 국제사회까지 진출했네요. 그렇습니다. 네. 예. 어쨌든 김정은 위원장이 이 그 평화 번영의 상징인 네. 평창에 오면 좋겠다라는 그렇습니다. 생각을 가지게 네, 됩니다. 네. 이 작년만 해도 정말 남북관계 이렇게 좋을 거라고는 아무도 상상을 못했는데 네. 평창 동계 올림픽을 통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네, 네. 돌아보면은 그냥 한 편의 드라마 같을 것 같아요, 사장님도. 네, 뭐 극적인 드라마. 극적인 드라마. 드라마. 주목보다 더 재미있는 드라마. 주목보다 더 재미. 만약에 드라마를 그렇게 쓰면 이 작가가 이게 너무 이게 심하다. 어떻게 이렇게 될 수가 있냐 이렇게 그러니까, 할 정도로. 느닷없이 뭐 확 이렇게 예. 될 수가 있냐. 맞아요. 예, 예. 판문점 그렇죠. 선언하고 막 그렇죠.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네. 한번 넘어갔다 오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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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네. 멀다 가면 안 되겠구나 이런 대사도 그렇죠, 나오고. 그렇죠. 야.
정말 이 드라마보다 드라마틱한데 네, 최문순 지사님이 그 자리에 없었다면 이렇게 되지 않았겠다라는 생각도 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걸 너무 오글거리나요? 엄청 오글거리는데 어떻게 보세요? 네,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북한은 꾸준히 준비를 해왔던 겁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이제 스위스에서 공부를 했고 네. 이제 그 또 이번에도 가서 보니까 이 북유럽 네. 스위스적인 시스템들을 많이 도입하고 있습니다. 학교 제도라든지 뭐 이런데 어릴 때 같이 공부하고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네. 그리고 이제 뭐 손님들을 맞아서 건배하는 거라든지 이게 서구적 가치가 많이 몸에 배어 있죠. 그렇죠. 국가를 그렇게 좋은 스위스 같은 나라로 만들라는 생각이 그 구조에 드러나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치밀하게 준비를 해왔다는 생각이고 또 남쪽에서도 또 한편에서는 이렇게 준비를 해오는 사람들이 여전히 있었습니다. 네, 네. 정권 때문에 못하긴 하지만 네. 여전히 물밑에서는 언젠가 이런 일이 될 것이다. 그래서 숙성되는 과정이었다고 과정이었는데 네. 최문순 지사님이 없었다고 안 된다. 가로 안에 이렇게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제 느낌에. 어쨌든 그 많은 분들께서 이 평창 동계올림픽부터 해서 이어져온 흐름을 네, 다 네. 보고 계시니까요. 결실이 네. 어떻게 맺어질지 네. 저희가 지켜보고요. 네. 자, 어쨌든 남북 철도 도로 연결 네, 네. 뭐 뒤에 보면은 네, 이런 네. 얘기도 나오고 있고 군사 긴장 완화도 진행되고 있고요. 네. 또 북미 비핵화 협상에 따라 가지고 금강산 네. 관광도 네. 재개될 것으로 보이고 그렇습니다. 분위기가 네. 너무 좋은데요. 네. 강원도 역할이 정말 클 것 같아요. 네. 네. 저 네. 뒤에서도 크게 표현이 그렇죠. 돼 있지만 네. 어떤 네. 비전 좀 구체적으로 몇 가지만 더 소개를 해 주시죠. 네. 네. 우선 이제 지금 보시다시피 강원도가 우리 한반도의 축소판입니다. 네. 그래서 반으로 정확히 반으로 갈라져 있죠. 그리고 이제 그 우리 한반도가 분단에 의해서 피해를 받듯이 네. 우리 강원도도 이제 똑같이 피해를 받죠. 근데 이제 지금 우리 강원도가 남북 화해가 잘 돼서 남북이 오가게 되면 지금은 귀퉁이고 변방이죠. 우리도 이제 네. 변방 이제 처박혀 있는 거지. 네. 근데 남북 관계가 좋으면 중심이 저절로 저렇게 가운데가 되는 거죠. 가운데가 되는 거죠. 근데 네. 한반도도 똑같습니다. 우리 한반도도 사실은 해양 세력과 대륙 세력이 오가는 그렇죠. 아주 문명의 통로가 되어야 되는데 네. 지금은 그 문명의 갈등의 중심에 딱 서 있어서 네. 아주 사는 게 어려운 그런 상황이 돼 있습니다. 이제 그거를 이제 강원도가 풀리면 네. 한반도도 풀려서 해양 세력과 대륙 세력이 문명을 주고받고 경제 교류, 인적 교류, 물적 교류를 하는 통로가 되는 거죠. 그럼 정치적으로도 뭐 저절로 발전하고 네. 또 경제적으로도 발전하고 문화적으로도 발전하고 그런 이제 상황으로 바뀌어 갈 걸로 생각합니다. 어쨌든 강원도가 큰 역할을 할 수밖에 없다. 우리가 이제 뭐 그걸 한꺼번에 딱 바꿀 수는 예. 없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어디선가 시작을 해서 실험을 해야 되는데 네. 서로 간의 위험 부담이 좀 적은 곳에서 거기에 이제 우리 강원도에서부터 먼저 교류를 하고 네네. 네. 금강산 관광도 해왔고 그렇죠. 그렇죠. 네, 네. 철도도 연결하면 바로 되는 거고 그렇습니다. 오랜 네. 시간이나 그런 자원이 들지 않는 건데 그렇습니다. 네. 북미 협상을 보면 뭐 지금 뭐 신뢰관계는 좋습니다. 네, 트럼프 네, 대통령이 네. 김정은 위원장과 사랑에 빠졌다. 네, We 네. fell in love 라고 유세 현장에서 얘기도 했던데 예, 너무 좋아요. 하지만 이 종전선언 문제가 어떻게 되느냐 네, 네. 이거에 따라서 이 주고받기식 네, 비핵화 네. 협상이 잘 풀릴 것이냐 네, 그거 좀 네. 봐야 돼요. 네. 그게 종전선언이 좀 돼야 영변에 있는 핵시설이 네, 네. 좀 정리가 되고 그렇죠. 좀 볼 수가 있는데 강원도에서 네, 네. 강원도지사가 네. 먼저 종전선언 합시다. 그렇죠. 이렇게 선봉에 서서 얘기할 수도 있는 건 생각을 해요. 어떻게 그렇죠, 보십니까? 그렇죠. 네, 네. 예, 좀 네. 정치적인 그런 얘기긴 하지만 네. 좀 나서서 네. 우리가 종전선언 남북한이 네. 먼저 합시다. 그렇군요. 이렇게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지금 사실은 벌써 거의 종전선언이 사실은 된 겁니다. 맞아요. 평양에서 여기서 봤을 이제 때는 예. 우리가 그 전에 요거 여기 이러서 움직여도 괜찮습니까? 이게 마이크가 있어가지고요. 마이크가 예, 예. 끌고 가보고. 짧아서 예예 여기 우리가 이제 이렇게 크루즈를
아, 예, 예. 이게 크루즈입니다. 크루즈를 띄워서 블라디보스톡으로 갔다가 일본으로 했다가 뭐 제주도 이렇게 이 크루즈를 계약을 많이 했었습니다. 아, 이게 코스가 굉장히 좋죠. 예, 아름다워요. 그렇네요. 근데 여기서 매일 쏘는 거예요, 이렇게. 맞아요. 미사일을 미사일 발사했었죠. 이게 북강원도에서 쏩니다. 네. 근데 이게 원래는 쏠 때는 내가 몇 월 며칠 날 몇 시에 이걸 쏠 테니까 그때 조심해라. 이걸 네. 알려줘야 됩니다. 근데 이제 안 알려주는 거예요. 그럼 배가 못 다니죠. 쏘니까 예. 이게 뭐 다닐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제 계약이 파기됐죠. 그러니까 네. 뭐 손해가 크죠. 근데 이제 그거 벌써 안 쏜 지가 꽤 되지 않았습니까? 이제 네네. 안 쏘죠. 예. 이제 안 쏘겠죠. 예. 그러면 저게 이제 우리가 아유, 지금 예. 곧 준비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 출발해서 예. 원산으로 들어갑니다. 아. 여기 지금 저희가 2만 톤급이 들어갈 수 여기 들어가서 네. 금강산하고 여기를 이제 김정은 위원장이 여기를 원산 갈마지구 라고 네. 해서 거기군요. 굉장히 대대적으로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네. 100여 동 호텔, 콘도 뭐 이런 것들 100여 동을 지어서 내년 10월에 네. 이걸 개장할 예정이어서 네. 여기 가서 그러니까 갈마 스키장이 있는 마식령 스키장 아 마식령 스키장 예. 명사십리 네. 원산 갈마지구 아, 마식령 스키장 갈마 공항까지 아. 여기 있습니다. 여기 가서 갔다가 뭐 청진으로 갔다가 블라디보스토크 네. 이렇게 하면 이게 황금 노선이죠. 이게 저 백두산까지 들릴 수 있습니다. 네. 이거를 저희가 이제 준비 하고 있는데요. 네. 그러니까 저런 것들을 이제 진행해 갈 수 있는 거죠. 이 사업을 준비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지금 종전 선언이 됐다. 이렇게 그렇습니다. 볼 수가 네. 있는 거겠네요. 사실은 이제 제가 현장에서 이제 막 그런 것들이 이제 평양에서 진행될 때 느낀 것만큼은 느낀 거는 남북 합의문에 보면 이제 북핵 핵에관해서 네. 몇 가지가 있죠. 동창리에서 이제 네. 엔진 시설하고 네. 쏘는 것을 해체하겠다. 그렇습니다. ICBM을 안 하겠다. 그 얘기죠. 핵을 만들더라도 이걸 날아가서 쏘는 운반 수단을 해체하겠다. 네. 공개적으로 네. 이걸 하나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두 번째 영변 핵시설. 네. 영변 핵시설 그거를 안 하겠다. 그러니까 앞으로 핵무기 안 만들겠다. 네. 이걸. 그러면 이제 남은 게 하나죠. 지금 남은 거. 지금 이미 만들어 놓은 거. 그걸 어떻게 폐기할 것이냐. 그러니까 두 가지는 미래 핵하고 운송 수단은 이미 안 하기로 했으니까 네. 지금 만들어 놓은 거 요거는 북한하고 이제 맞바꾸기로 해서 최종적으로 완전히 평화협정까지 갈 가야 되는데 이 앞에 두 개는 사실은 종전협정하고 맞바꾸려고 그랬던 건데 거기다 네. 좀 더 내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쪽에서는 미국에서는 종전협정보다 플러스 알파를 더 내놓아야 될 걸 이러고 있는 거죠. 아, 참 이게 협상이라는 게 쉽지가 않은데. 그렇죠. 이제 협상 내용과 방식이 좀 다른데 네. 북한에서는 행동 대 행동. 우리가 하나면 니네도 하나 해. 이거고 미국에서는 일괄 타결하자. 그렇죠. 쌍 묶어서 네. 쌍 묶어서 행동 대 행동 하나 하면 이거 하고 이렇게 순차적으로 하지 말고 한꺼번에 다 털어버리자. 네. 이러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그 두 개가 뭐 진행 중인데 뭐 지금 접점을 찾아야죠. 접점이 그렇게 많지 않은 상태입니다. 네. 네, 네. 어쨌든 그 상황을 봐야겠지만은 강원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이런 네, 사업들 네. 이런 걸 개혁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종전선언이 실질적으로 남북 간에는 그렇죠. 됐다. 하지만 남북미 뭐 중국은 아마 참여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지만은 네. 남북미가 함께 종전선언하는 그렇죠. 그 상황이 좀 와야 더 그렇죠. 앞으로 갈 수가 있을 텐데요. 좀 더 네. 지켜보도록 하고요. 아, 참 저희가 질문을 반밖에 못했어요. 아, 그렇습니까? 도정 얘기를 좀 해야 되는데 강원도정 얘기도 해야 되는데 네, 네, 네. 평양 얘기하다 보니까 시간이 엄청 많이 흘렀습니다. 네. 아, 제가 아까 이걸 못 물어봤네요. 네. 이번 2박 3일 일정 하시면서 북한 음식, 네, 네. 그러니까 평양 음식 네. 어떤 게 좀 입에 맞고 맛있던가요? 저는 뭐 다 좋은데 네. 북한 음식의 특징이 양념이 약간 연하다는 겁니다. 좀 심심한 심심하다고 닝닝하다. 네. 우리 어릴 때 먹던 이제 아. 우리 어릴 때는 다 음식이 그랬었거든요. 예. 지금은 냉면이나 뭐 이런 게 양념이 너무 강하고 향도 강하고 뭐 그런데 김치도 그렇고요. 김치도 이렇게 고춧가루가 많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네, 네. 심심하면서 그렇게 양을 많이 먹게 되죠. 아. 그다음에 또 냉면도 그렇고요. 네. 모든 음식이 다 그렇습니다. 또 제가 맛있게 먹었던 건
우리 어릴 때 보면 적이라는 게 있습니다. 맥적, 강원도에서는 맥적이라고 맥적. 그러는데 예. 돼지고기를 이렇게 칼로 얇게 썰어서 꼬치에 끼워서 양념을 해서 구워 먹는 건데요. 네. 그게 북한에 가니까 우리 어릴 때 먹던 그 맛이 그대로 있더라고요. 네. 지금은 이제 우린 여기 다 바뀌었죠. 참 그 네. 여기 이제 실향민들이나 네네. 아 이분들 이산가족들께서는 그 음식 먹으면은 정말 아, 그렇죠. 너무 좋아하실 것 같은데요. 그렇죠. 예. 네, 네, 네. 아, 그래서 다 맛있게 잘 다 드셨다.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아니 뭐 산천어 요리까지 나왔던데 보니까 그렇죠. 천재에서 잡히는 산천어 요리. 산천어 요리. 아, 산 거기는 이제 산 칠색 송어 라고 그러고 우리에게는 무지개 송어라고 그럽니다. 예. 남쪽에서는 네. 이 강원도에서는 무지개 송어라고 그러고 그쪽에서는 칠색 송어라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걸 갖다가 이렇게 잘 잡아가지고 이렇게 쪄서 쪄서 이렇게 네, 네. 그 은박지에 예, 이렇게 천막에서 네, 네. 드시고 뭐 이런 사진도 봤는데 네. 삼지연이라고 저도 처음 봤는데요. 네. 그 백두산의 그 연못이 삼지연 세 개가 있는 겁니다. 네, 삼지연 폭포도 있고 네. 그 옆에 가설식 식당을 만들어 천막에 가지고. 쳐서 네네. 야 그래서, 네. 그것도 참 그 삼지연 거기는 다리를 두 정상이 네. 걷는 모습도 저희가 봤었는데 네. 지사님도 올라가서 네네 걸으셨나요? 네네. 예. 참 꿈인지 참 생신지 그럴 정도로 그렇죠. 2박 네. 3일이 네. 정말 후딱 지나갔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네. 아니 근데 너무 혼자만 평양에 자주 가시는 거 아닌가요? 자주 가야죠. 예. 네, 그 접경지대에 있는 뭐 경기도나 네네. 인천이나 네네. 이쪽에 있는 자치단체장들도 네네. 가봐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도 인터넷상에 좀 있더라고요. 네네. 네, 같이 가셔야죠. 그러니까 이제 뭐 또 10월 4일 날 내일 모레 또 가십니다. 그분들 중에 아마 일부 가실 겁니다. 아, 그래요? 전부 다 이제 뭐 활짝 이제 오가는 길이 이제 열릴 걸로 봐서 네. 뭐 너무 이걸 경쟁적으로 가보고 싶습니다. 네, 네. 네. 오마이뉴스도 가보고 싶습니다. 저희가 이제 내년 지금 이제 10월 달에 네. 북한 선수단들이 또 옵니다. 저희가 이제 유소년 예. 축구를 하는데 아, 맞아요. 그게 언제부터죠? 10월 25일 날부터 아, 네. 그때 꼭 좀 와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10월 25일 네, 네. 네. 스케줄 한번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춘천에서 예. 하는데요. 북한의 남북 사업을 하는 이제 요인들이 거의 다 오고 저희가 내년 5월에는 지금 아까 말씀하신 원산에서 네. 경기를 하기로 지금 합의를 해놨습니다. 아. 그때는 꼭 같이 오마이뉴스도 가야겠네요. 네네네. 알겠습니다. 제가 만날 때만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가보고 싶다고. 네. 네. 압력을 넣고 있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아니 저희가 진짜 준비한 게 반 정도밖에 못했는데 아, 그렇습니까? 다음에 또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시죠. 10월 그러시죠. 안에 또 해야 될 것 같아요. 네네. 어떡하죠? 10월 때 춘천에서 할 때 좀 와주시면 그때 또 할까요? 네네. 네. 알겠습니다. 아, 네. 저희가 그 선거 때 이후로 최문순 지사님 만나면은 항상 붙잡아서 인터뷰하고 말씀을 듣고 있는데요. 그만큼 네. 앞으로 이 강원도의 향후 행복 네네. 이게 우리 남북 통일 사업이나 남북 경협 그리고 우리 인류 민족의 미래에 네. 정말 중요한 그런 네네. 사업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강원도를 주시를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지사님 계속 나와주시고요.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네. 저희가 새벽 6시에 출발해서 아침밥도 못 먹고 달려왔지만은 그렇게 달려온 보람이 있습니다. 아유, 네. 네. 여기 오실 때마다 고생을 시켜드려서 네. 죄송합니다. 네. 네. 이렇게 저희가 또 생색 좀 내봤고요. 네. 다음에 또 뵐 때는 더 풍성한 얘기 또 즐거운 네. 인터뷰를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예. 내년에 원산에서 생방송 한번 하실 수 있도록 네. 준비를 같이 해주시죠. 알겠습니다. 자, 끝으로 저희 시청자분들께 인사 말씀 해주시죠. 네. 네. 이것도 오마이 TV 시청자 여러분 잘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남북관계에 우리 강원도가 앞장서서 잘 이끌어서 남북 간의 평화 그리고 그것이 경제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지사님. 고맙습니다. 네.